언제 제일 어르는 거래요? 발 닦을 때, 이런 케어할 때. 케어할 때. 네. 강훈련 사님께서 네. 저한테 얘를 고쳐주는 방법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. 그럼 뭘 해야 되느냐? 내가 대담하게 얘 목줄을 붙잡고 눈 밑에를 좀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똥꼬를 닦아주는 거예요. 물리시면 어떻게 해요? 물린과 관계없이. 그리고 사실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또 이훈련 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네네. 때문에 그리고 표정이 벌써부터 리액션 정말 좋으시네요.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. 제가 물리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. 자 그럼 한번 슬슬 시작해볼까요? 아. 그 닦을 거 좀 네. 주시죠. 물티슈나 한번. 기다려. 예, 그리고 얘가 분리불안 있죠? 예 있어요. 그러니까 따끔딱지처럼 닥칠로 가네. 좀 좀 주세요. 형님 사랑으로 해주세요. 사랑으로. 사랑이야. 일러세요. 시야에서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안 보이니까 얘가 바로 두리번 두리번. 아 무서워. 뭐 벌써부터 무서워하세요? 지금 호야랑 동기화 되신 것 같은데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얘는요 어머니. 과감하게 하면 얘가 안 물어요. 또 다견 가정에서 강아지를 또 많이 케어해 보셨기 때문에. 과감하게 어머니 이게 쟤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. 뭐하게? 뭐하게? 이거 나를 물면 돼. 너는 천천히 해. 너는 오늘 어머니 호야가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. 아니 물리실까 봐. 아 정말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딱 저거밖에 할 게 없어요. 자식아 어디 뭐든 물고 네 번째 됐습니다. 형님이 잡고 엄마가 닦으라고 해요. 이렇게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한 손으로 좀 호야를 잡고. 어머니 닦아보세요. 아니면 선배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제 한번. 어머니 똥. 그렇지. 안 물리셨어요? 안 물렸어요? 이건 어머니 쇼예요, 쇼. 네? 어, 얘가 쇼를 피우는 거예요. 어 괜찮아요, 어머니. 이거 해주면 네. 괜찮잖아요. 간식 있어요? 네. 간식. 그렇지. 다 하고 간식 딱 먹으면 좋죠. 따님 어떠세요? 호야 이렇게 잡혀서 눈곱 뺀 거 처음 보실 것 같은데. 엄마 못할 것 같아요. 좀 빼. 뭐, 아, 그래.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계시네. 이게 봐. 이게 간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차이가 있어. 아니 안 먹어도 상관없어.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, 어머니. 와, 얘가 먹을 걸 거부한 날이었네. 와.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. 야, 형님 대담하다. 나머지 이제 다루시는 방법은 훈련하는 방법은 훈련사님이 해주실 거예요. 저는 얘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아주 단시간에. 아유, 형님 최고, 최고. 따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못하실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라고 네.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겁내서 괜찮으시겠어요? 해봐야죠. 바이크는 어떻게 타세요? 그러니까 어머니 바이크 타시는 분 바이크하고 타나 스피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줄을 잡아보세요. 아니 저는 이제 훈련사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. 아 미션 네. 완전 클리어 하셨네요 선배님. 자 조금 풀어놓으세요. 줄을 잡고 계시고요. 물리면 안 되니까. 네, 어머님이 좀 미쳐보세요. 못 올라오게. 소파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해보세요. 미쳐보세요. 한 3년 가르쳤더니 이제 딱 못 올라오게. 아유. 딱 그렇죠. 전 올라갈게요. 줄을 저를 줘보시고. 지금 바로 눈곱 좀 만져보라 그래, 한번. 이제 눈곱 한번 만져보세요. 어머님. 왜냐면 얘가 안 그러면 눈병이 생기니까. 네. 쏙 들어가 보세요. 쏙. 좀 순해 보이는데 그래요? 쓱 들어가 보세요. 무서워. 그거 되래. 그래요. 에이 으르렁도 안 하고 잘하는데. 누군데? 이러다가 물었거든요. 아 어머니 트라우마가 계시는구나. 네. 네? 진짜 요 표정으로 물었어요. 그렇죠. 네. 무슨 뜻인지 알아요.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. 예, 예. 앞으로는 통제를 한다. 이런 느낌을 좀 주시면은 제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. 언제까지 근데? 언제까지요? 들어갔어 밑으로.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강훈련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아니 그래도 오늘 굵직굵직한 거를 앞에서 굵직굵직한 거 물리실 줄 알아요. 아니야 물려요. 왜냐면
소형견 전문이라. 착한데요, 강아지가. 생각보다, 예. 몇 가지 훈련만 하시면은, 내가 볼 때 아주 그, 우리 호야는 다시 태어날 것 같아요. 광물 탈퇴할 겁니다. 이제 우리 저 호야를 위해서 진짜. 마음을 단단히, 예, 예, 단단히 먹으시고. 훈련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이따가 내려오겠습니다. 네, 이따 뵐게요.